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해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해보 위한 노력 과정에서 늘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에 끝내기 AI 반도체 특강 정말 참 오늘 기사는 참 조선이 잘 만드네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아직도 미국 지원이 참 필요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하긴 미국 지원 때문에 이제 종전선언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참 좋은 기사가 났네요. 반도체 속성 특강을 김종호 카이스트 교수께서 잘 정리해가 여러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께서 여러분들 전편을 다 읽어 볼 정도로 아주 잘 정리한 AI 특강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하드웨어에 대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기가 흐르는 도체가 되기도 하고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되기도 하는 실리콘 같은 물질을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컴퓨터의 두뇌 기능을 하는 핵심 부품을 뜻합니다. 반도체 종류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딱 되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로직 반도체라 불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단기 저장인 DRAM, 그리고 NAND, 장기 저장용으로 나누게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 GPU, 그 다음에 뭐 모바일 기기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름들 딱정질를 하시는데 이제 요즘 경향은 기업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능력에 맞는 비밀뿌리 만드체를 만들거나 자체 제작하거나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CPU, 그 다음에 GPU, AP, 이런 관련된 기사들은 자체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제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AI에서는 고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쪽에 GPU, CPU가 있으면은 여기에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적정 8단, 12단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예, 정보가 통하는 고속도로인 TSB 예, 실리콘 관통 간극이라는 그런 그런데 지금은 1042갠가 뭐 정도까지 여러들 뚫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예, 아주 보시면 그래픽 반도체는 GPU가 AI에 왜 중요하냐. 원래 GPU는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게임이나 동영상에 더 풍부한 색감을 구현하도록 만든 반도체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병렬 연산, AI 학습 과정이나 추론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GPU를 오랫동안 만들어서 판매온 엔비디아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힘을 얻게 됐다. 오늘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2조 6천억 달러의 기업이 됐다. G P U란 반도체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능력을 키워가는 A I를 구동하기 매우 적합하다. 엔제디님 예.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 G P U의 어떤 점이 특출하나요? G P U는 A I에 특화된 반도체고 C P U는 계산의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병렬 연산이 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연산하지만 그러니 속도가 느리죠. G P U는 예, 계산 정확도는 CPU만큼 그렇게 높지 않지만 속도가 매우 다른데 여기 아주 이름들 김종호 박사님이 기자분에게 좋은 사례를 설명해 줬준요 CPU와 이름 GPU를 설명하는데 CPU에 해당하는 로봇은 종이 위에 필요한 위치에 차례차례 물감을 분사해 얼굴을 그려 나갑니다. 예. 순차적으로 이름들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GPU는 물감을 한 번에 발사해서 그림을 완성합니다.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GPU의 유일한 강자인가요? AI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은 사람이 주는 과제를 GPU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엔비디아는 GPU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인 CUDA를 개발했고 예, 그 CUDA의 생태계 하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시장 지배적 위치의 GPU 기입이 만든 언어는, CUDA는 이제 AI 프로그램들의 공통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CUDA 없이는 AI 프로그램이 번거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랭귀지를 네. 만든 거네. 네. CUDA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연일 고가인데 2등 업체인 AMD는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 기업하고 2등 기업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은 대부분 AI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 CUDA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CPU, 주황 처리 장치. 그 다음에 두 대가 여러분들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두 개. 이제 그 옆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각각 네 개씩. 여덟 개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이게 이번에 이제 GTC 2024에서 발표한 AI 가속기, 글레이트, 글레이트 여러분들 이게 블랙웰. 글 l a 스 e b 웰 a k w e l l 예, 뭐, GP200을 선보이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습니다. 2조 6천억 장도. 오늘 천불을 넘었으니까. 엔비디아는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고, 펠립스 예, 설계업체죠. 설계업체. 그 패블리케이션 레스니까, 공장이 없는 그런 것이고, 펠립스에서 여러분들, 설계회사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회사들이 파운드리 회사고, 그 파운드리 회사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TSMC, 대만 반도체인 거죠. 예. 그렇게 이름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고, 펠립스는 엔비디아 쿨컴이 있고, 파운드리인 TSMC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메모리 반도체도 AR 시대에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엔진이 뛰어나더라도, GPU가 뛰어나더라도, 고대역풍 메모리를 통해서 좀 신속하게 정보에 송수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학습을 하거나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한참 여러분들 깃발을 올리고 있는 AI가 빠르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습하려면 연산속도만큼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뽑아 쓸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HBM 고대역풍 메모리고 고대형 메모리가 여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GPU와 여러분들 HBM 사이에 데이터의 송수신과 관련된 지체 현상, 백목 현상이 발생하고 그 HBM과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이지 이제 G, 이 CPU를 빼고 GPU와 여러분들 HBM을 합친 이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HBM이 들어간 GPU 반도체들을 AI 가속기라고 이 AI 가속기 CPU를 좀더 접목을 시키게 되면 AI 슈퍼컴, AI 서버 이런 AI 컴퓨터가 이렇 탄생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단위가 위에 있는 GPU와 HBM 조합인 AI 세트다. 아주 김정호 박사님이 이 반도체 대중화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너무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죠. GPU와 HBM 있는 것이고. AI 좌뇌와 운해에 해당하는 GPU와 HBM 이렇게 아주 비율을 아주 손쉽게 이렇게 설명 <laughs> 설명해서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되는 AI 가속기 근데 이 GPU가 이런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이 학습용은 이걸 쓰더라도 추론용은 전력을 적게 쓰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NPU 신경 처리망 장치를 여러들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마하 1이라는 AI 가속기를 지금 출시하려고 하고 동시에 한국의 여러분들 사피온이라든지 리벨리온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나서가 여러분들 개발을 GPU를 대체하는 NVIDIA GPU를 대체하는 그런 NPU라는 것을 지금 이제 상용화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HBM의 핵심은, 이 HBM의 핵심은, 이 HBM의 핵심은,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가 과거에는 16차선, 32차선이었는데, 지금은 1000, 무슨 24차선까지 24 확대가 된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TSB,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은 hbm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중간중간에 일종의 데이터 도로 예. 일명 실리콘 관통전극 tsb를 만들어서 데이터가 빨리 오가게 만드는 건데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32차선 64차선을 썼는데 hbm은 1024차선을 쓴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TSB는 그냥 도로라고 부르기 보다는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비유한 게 낫다. 예. SK 하이닉스는 HBM 성능과 용량을 계속 향상시켜서 올해 3분기에 12층을 쌓고 12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여름 1024개의 도로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HBM3E 5세대 제품을 출하하고 있, 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GPU 바로 옆에 메모리 반도체를 배치하던 종전 방식에 벗어나서 HBM 아래 간단한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놓는 이른바 HBM4 양산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게 이제 6세대 제품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5세대까지는 옆에 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곁에 두고 베이스다이 위에다가 여러분들 DRAM, 보아다이를 이렇게 올리는 방식을 썼는데 이 베이스다이는 SK 하이닉스가 직접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6세대부터는 이 GPU를 밑에 까는 쪽으로 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다이가 GPU의 일부 연산 기능까지 합쳐가지고 예 베이스다이가 연산 기능까지 합친 메모리 기능과 연산 기능을 합친 그런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엄청난 그런 예 진보를 뜻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 타일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들지 않고 DSMC 대만 반도체가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이걸 두고 큰 변화가 이제 이 HBM을 만들어서 크게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베이스 타일을 대만 반도체가 생산하면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예. 여기 뭐이 베이스 타이에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정식 GPU까지 데이터가 잘 오고 가게 할 일종의 고속 터미널 역할하는 을 통신 회로가 들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점점 점점 더이 베이스 타이의 많은 기능을 합재하는 식으로 변해갈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베이스 타이를 직접 대만 반도체가 생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들 김정우 박사님이 해주신 강의 가운데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참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이 AI 혁명이 인터넷 혁명을 능가할 정도의 큰 파급 인터넷 발명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사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